아니 빈민규 앞에 웃겨가지고. 좋아 좋아. 하나씩 한번 까보자 이제. 마음에 드네요. 맞아요, 예. 사진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. 분명 보시는 분들은 막 파격적이구나 하실 거고, 우선 너무너무 즐겁고요. 촬영이 지금 저는 너무너무 재밌고, 이런 촬영이라면 저는 진짜 3일 밤새면서도 할 수 있어요.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. 제가 화보를 굉장히 오랜만에 찍어요. 근데 또 공교롭게도 또 힙합팀과 찍게 돼서 좋네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학생 같아요. 그 복학생이라기보다 옛날 이제 8, 90년대 학교 교복 같은 느낌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이렇게 화보라서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좋아요.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. 보기에는 되게 고급스러운 옷을 많이 입히는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오늘. 저희 세븐틴 힙합팀이 오늘 W코리아 11호를 촬영하게 되었는데. 네. 11호를 촬영한 거예요? 11월 호를 촬영한 거예요? 11월 호를 촬영했죠. 11월 호를 촬영했어요. 네,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또 많은 좋은 분들과 네. 이렇게 즐겁게 촬영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. 이런 거 다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뭐죠? 화기애애. 무슨 느낌인지 알죠? 알죠, 알죠. 오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했고. 네. 그리고 좀 힙합팀이 4명이서 찍은 게 너무 오랜만이죠. 진짜 너무 오랜만이어서 다른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.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그리고 또 굉장히 사진들이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네. 진짜 정말 해보지 않았던 진짜 데뷔하면서 데뷔하고 한 번도 안 해봤죠. 촬영을 이번에 했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좋아할 것 같아요. 좋아할 거라고 저는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고 믿어보고 싶지 않습니다. 네.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이제 난 퇴근할게. 오빠는 먼저 갈게. 누나 저 갈게요.